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수용률이 20%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 88만 2천여 건 가운데 수용된 건 23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수용률은 26.6%로 1년 전보다 1.6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.